받으세요. 어머니한테 한번 권해보지도 않고 혼자 드시는. 아프신 분 맞아요? 아, 뭐 권한 적 없었잖아요, 한 번도. 아, 맛있겠다. 아프니까 좋은데요? 어? 아프니까 좋아.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. 맛있어? 김따로 근데. 야, 나는 장모다. 좋네요. 짜요. 안 익어서 짜. 아이, 짜요. 김치가 보니까 절일 때 좀 싸게 절었나 봐요? 짜게 절이지는 않았는데 너무 살아가지고 죽으라고 소금을 쏙쏙 좀 뿌렸지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. She's so lovely, she's so lovely, she's so lovely, she's so lovely. 내가 짠데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짜다고 하는데 노이로제 걸렸다고. 그렇게 드셔야 돼요. 그래야 혈압이 안 올라가요. 살 좀 빼셨어요? 어? 체중 좀 줄었어요? 살 좀 뺐냐고. 늙어가지고 귀가 안 들리네. 살 좀 빼셨냐고요. 아이, 빠졌지. 4kg 빠졌어. 4kg 빠졌어. 우와, 성공했네. 일주일 사이에 4kg 뺐으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방 한 15kg 빼겠다. 아이, 걱정 마라. 이제 가을 돼서 뭐야, 이파리가 누릇누릇하게 물들었을 지게는 요렇게 돼가지고 되니까. 요렇게 돼가지고 되니까. 딱 제가 장모님 사란찌개 딱 요거 갖고 밥상 차려드릴게요. 어머. 어떻게 자기 밥도 안 먹는 거예요? 뭐야, 저거. 비빔밥? 아니, 저렇게 맛있는 걸 해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. 어휴, 밥이 한 그릇이다. 어떻게. 밥이 한 그릇이야, 밥이. 개밥 줘서 뜨리. 개밥 줘서 뜨리. 정답이네요. 이게 그럼. 개밥이지. 단원 콤대 개밥. 어떻게 개밥이요? 맛있어 드세요. 꼭꼭 씹어 드시고요. 씻고 안 씹는 건 내 사정이고. 네. 아니, 개밥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. 아, 이것저것 요거 나물 두 개 넣고요. 아유, 봐봐. 그건 아니에요. 봐봐, 쌀이 있나 없나. 다섯 개 들어있잖아, 다섯 개. 그 정도면 충분해요. 그리고 또 과일도 드시고 드시면 되고. 아쉬우면 제가 두부 한 그릇 드릴게요. 혹시 냉장고 속에 나와서 몰래 먹으려고 뭐 꼽쳐놓은 거 뭐 기름진 거 없어요? 이따 내가 설거지하면서 검사할 거예요. 여기 가서 돼지고기 좀 있고. 돼지고기? 돼지고기 왜 있어요 거기? 때로는 좀 먹어야지 그럼 뭐. 아유, 아니 이거 그런 대로 돼지고기 저기 개밥 같더니 맛은 괜찮네. 어우,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네. 아, 내는 참 송편 해야 된다. 송편요? 어. 뭐 명절 전에 송편 담그자는 하자는 거죠? 응. 그래서 내가 걱정을 했지. 왜냐면은 감기가 들어서 비실비실하면 이 송편을 어떻게 만드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. 에이,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런 거는 다 해. 근데 보니까 쌩쌩하네 뭐. 아니, 이건 전복 먹고 끝난 거예요. 아, 웃음꽃이 피네요. 그러니까. 초반부터. 뭐 무김치 담으려고 그러셨어요? 아니, 은영이한테 보낼 거. 아, 깍두기 담으라고 그러지게? 어. 아유, 뒤집이 안 돼. 할머니 표 그것도. 응. 파가 좋아요, 아주. 어? 파가 좋다고. 재료가 좋아야 맛이 있어요. 예, 맞아요. 그럼 뭐 아무거나 갖다 해도 맛있는 줄 알아? 아빠가 파 다듬어서 김치 담아주는 거 알기나 할래나? 그 뭐 알고 모르는 건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. 몰라면 어떻고 알면 어때? 나도 나이가 드니까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. 걔가 뭐 무김치 해주면 할머니가 해준 걸로 딱 간주지 뭐 아빠가 거들었다 어쩌다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아? 안 하겠죠? 그 소녀딸이 늘 그걸 좋아해요. 저렇게 큼직큼직하게서 저걸 깍두기가 아니고 저걸 석박지라고 해요. 점점 좀 더 커야 돼. 지난번에 저 엄마 같이 또 해가지고 갔어요. 그랬더니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더래요. 그 깍두기를.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, 이제. 너무 예쁘네요. 4kg가 준 게 맞아요? 장모님. 어? 4kg가 준 게 맞아요? 안 달아봤어, 실은. 그죠? 원래 몇 킬로예요?
안 들어봐. 수영장에도 있어도 안 들어봐. 솔직하게 얘기해봐요.